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정토삼부경 정토삼부경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늘 77회차 서일보입니다. 정토삼부경이다라고 하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또 아미타경 이세 가지를 정토삼부경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오 동안 음, 무량수경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이제 관무량수경에 대해 살펴보는데 오늘 관무량수경 구해체당이 있죠제이장 음, 정종분에서 제일절 정심 수행법 가운데 여덟 번째로 상관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관무량수경은요 어, 정심 정심 13관 또 산심 3관에서 16관경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심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게첫 번째로 일상관, 수상관 또 지상관, 보수관, 보지관 또 보로관에서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자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화자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상관으로 들어가는데 지난번 화자관 가운데 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요. 아, 작시관자 명의정관요, 이 약타관자 명의사관이니라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바른 정관이다라고 하고, 또한 다르게 관한다면 그것을 바르지 않은 사된 사관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불교에서는 정과 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에서도 뭐 정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견해에서도 정견이 있고 사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하는 것에도 바르게 관하고 삿되게 관한다. 이렇게 해놓해요 그러면 바르다 삿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는 뭐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는 것을 다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르다는 것은요. 있다, 없다, 선과 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비, 분별, 집착, 또는 눈기 코혀 몸, 뜻이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 망상.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이 정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가 돼요. 분별식이 되어버리죠. 자, 우리 불교는 분별이 되지 않고 하나로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청정한 마음 하나. 근데이 그 마음속에서 어, 분별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는데 분별을 하면 분별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삿대다라고 해요. 뭐 흔히들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덕이든 업장이든 그 자체는 분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대다 그래서 사견이다 또는 사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시비문멸 집착 하나도 없는 그 자체를 우는 정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화자간 마지막 부분에서 청정 진여의 정토 세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했어요. 색신지규상 유관소견이요. 법신부일체상 능견 해안범부 단견 색신열의 불견 법신 여래라. 그래서 색시는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나타내죠. 형상 있는 거예요. 곧 상에 있어서 육안으로볼수 있으나 유관. 육안. 우리 신체 가지고 눈으로 볼수 있으나 법신은 일제 형상과 모양이 없어서 능히 해안이라야 볼수 있나니 지혜 의 눈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범부는 다만 색신으로 된 열애를 보고 불상을 보지 않아요, 그죠 응. 그리고 법신 열애는 보지를 못하는 라 불상은 보더라도 부처님의 진리는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또한 범부는 불상은 보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못 보고 경전의 글자는 보지만 바로 글자 속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진리는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구름은 달려가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배가 오가도 항문은 그대로인데,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일체의 티끌도 없는 이러한 청정한 진여의 정토 세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고 해서 끝났어요. 우리가 일곱 번째 정심관, 정심 수행에서 일곱 번째 화자관까지 살펴봤고요. 아, 오늘은 상관에 대해서 살펴보죠. 상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여덟 번 상을 본다 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는 관법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정심으로 급락정토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불상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관인데 불상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절에 있는 그런 동상 부처님 뭐 그런 불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은요. 자, 죄송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훌고 하나안과 급위제히 하사대 견자사이 자당상불이니 소이 자하오 재벌멸에는 십억 개신이라 이빌체 중생 심상중이니라나 모호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희에게 이르시기를 이미 이러한 것들을 관하였으면, 첫 번째 일상관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일곱 번째 화자관까지 이런 것들을 관하였다면, 다음에는 부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니,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부처님은 바로 법계의 몸이라, 법계의 몸이다 하는 것은 법신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모든 부처님은 법체를 이야기를 해요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 있나니 시고로 여등은 심상불시에 시심이 즉시 30 이상과 80 수용어라 시심이 작불하며 시심이 시불이라 자, 그러므로 자 부처님은 전부 모여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일체 중생 속에 마음 속에 들어 있나니라고 했어요. 일체 중생의 마음 속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가 우리는 절에 있는 불상이니 아니면은 과거의 애, 뭐 서모니 부처님이니 아니면 동방 약사 서방 미타 뭐 이런 어떤 부처님이 부처님인 줄 알지만 전부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자 우리는 각자 부처님의 성품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했어요. 본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부처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처였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유근이 유경을 부딪혀서 중생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생성이 본성을 가려서 우리는 중생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사항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대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30 이상과 80 수용어라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루면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이라 라고 했어요 30 이상 80 종어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30 이상 80 종어 부처를 이루면 그러한 체형을 갖게 되고 30 이상 80 종어는 부처나 전륜성왕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냉정히 살펴보면 30 이상 80종 오래, 제가 다른 경전 가르침을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드렸지요. 일단,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 60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불상이 제작되었는데, 인도 서역의 간다라 지방에서부터 불상이 제작이 됐죠. 그러면 그 당시에 부처님을 훌륭하게 상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상호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라문들이 사용하던 관상법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모양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불상 제작을 하면서 형성된 게 32상이고 또 부처님은 남다르니까 우리가 80종호도 갖다 넣자 해서 30 이상 8 0종호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바로 부처를 이루면 이러한 30 이상의 8 0종호를 갖춘다라고 해서 부처를 이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30 이상 8 0종호를 넣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30 이상 8 0종호도냉정히 살펴보면 외형적으로 이렇게 형상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부처의 마음을 이루면 30상 80조가 갖추어진다라는 이야기이고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루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바로 절에 있는 불상이 부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고 자신의 마음이 보리이고 열반이다 라고 한 것이 종무시 광대가 미래로 내지 시위운동하는 일제시중과 일제초소가 개시여본심이며 계시여 본불이니라라고 했어요. 시작도 알수 없는 아주 먼 옛날부터 오랜 거부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펼쳐 움직이는 일체 시간과 일체 공간 모두가 그대 마음이며 그렇죠.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시간의 길고 짧음도 또 어떤 형상의 크고 작음도. 전부 내 마음에 만들어 내는 거란 말이죠 깨달음이나 어리석음도 그렇고 행복이나 불행도 그렇고 전부 마음에서 비롯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그대 근본 불성이라 라고 했어요 적심시불도 역부여시아니라제차심에 종무별불가득이며 이차심에 멱보리열반은 무유시천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즉 부처라 하는 것도 역시 알고 보면 이와 같은 뜻이니라 마음을 제외하고는 종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고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또한 마음이 없으면 반대로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여건이 전부 어디에서 비롯이 되느냐 마음에서 금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마음을 떠나서는 깨달음의 지혜와 열반 탐진치를 모두 벗어난 경계이지요 이러한 것을 어찌는 못하리라라고 해서 자성은 진실하며 비인비과하며 법은 즉시 심우이라 자심이 시보리며 자심이 시열반 이로다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깨닫게 해달라라고 해서 빌고 절하고 읽고 쓰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에 갈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간다는 분들이 적은 숫자는 아니어요. 근데 무얼 깨달으러 가는지 깨달으려고 왜 절에 가는지 그냥 절하고 빌고 읽고 쓰면 깨닫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삼천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죠.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런 걸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본래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본래 마음 그대로 청량한 마음 그대로 우리가 다시 찾는 게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몰고 뭐그 크고 작다 뭐 이런 걸 넣어버리면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현들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보니까 깨달음도 없더라. 또 부처를 이루고 보니까 부처도 없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것도 부처도 없는 그런 이치를 깨달은 것이 깨달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 자성은 진실하여 비인비과요 법은 즉시 심이라 자심이 시보리며 자심이 시열반이로다 자성은 진실에서 인도가도 아니요 그래서 자기 본성은 인과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근기불자라고 하죠 육도를 윤회하는 불자들은 인과법이 있다라고 했고 부처님 역시 아함경에서 인과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하강이 중생들이 전부 있다 없다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럼 어차피 있다 없다에 빠져 있을라 하면은 선악을 나누어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과 악한 원인만 악과가 온다라고 했는데 자 성문 연각이나 대승심으로 가면 뭐 성문 연각에서도 어떤 선악의 구분이 있고 정법과 사법의 구분이 있어요. 그러나, 보살의 정도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선악 자체가 없어요. 유모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다 공이어요. 다 청정 하나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뭐요? 음, 대승심에서는 자성도 없고, 본성도 없고, 불성도 없고, 어, 없다라기보다도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배우게 돼요. 아, 불성이다, 자성이다, 뭐, 참나다 이런 것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명지어서 만들어놓은 정해놓은 하나의 근거에 지나지 않지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러한 본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깨달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가 없어요. 자 우리는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과를 얻게 되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과를 얻게 되지요. 그런데 원인이 없으면 뭐예요? 과도 없어요.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근기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음. 공의 이치를 터득하게 돼요.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게 돼요. 선악은 있지만 결국 선악은 전부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런 상을 배우죠. 성운과 연각은 그래서 중도를 배워요. 근데 거기에서 이 법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하는 보살들은 어떻게 배워요? 음. 원인도 고 결과도 없어요. 인과가 없어요. 왜 청정한 본성이니까 여기엔 인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성은 진실해서 인도가도 없으며 법은 그대로 청정한 마음이라는 의미인지라 자신의 마음이 즉 보리이며 자신의 마음이 바로 열반이로다 이런 대승심에서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근기 불자들, 육도를 윤회하는 탐진제에 젖자 있는 불자들이 어차피 일을 하고 있다, 없다를 분별을 하니까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서 어차피 갈 거면 극락으로 가야지 왜 지옥으로 떨어지냐? 라고 해서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중문기 불자들, 성문과 연각법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그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배워요. 그러나 법공의 지치를 터득한 보살 심의 이치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극락과 지옥이라는 건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놨고 극락과 지옥도 결국 내한 마음에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근기의 가르침이 지나서 보살 심의 근기를 보면 극락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다 공이다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극락과 지옥이 있다, 극락이 한 마음 속에 있다, 라고 하면 근기가,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하근기고, 극락과 지옥이 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중근기고, 극락과 지옥 이 자체도 전부 다 공이다. 공까지도 공이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상근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라는 이치를 알게 되면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럼 벌써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한기중생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상은 이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지위에 경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뇌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재불장변지혜가 중심상생하니 시고로응당 일심개념하여 재관피불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맥, 삼불타하리니. 이랬어요. 자, 모든 부처님의 바르고 보편타당한 지혜가 마음을 쫓아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그렇죠.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텅텅 비었는데,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가지고 나온 마음을 우리는 본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요 그래서 바로 어떤 작용에서 어, 형성되어 지는 것을 우리는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중생성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쫓아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마땅히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관하여서 자, 아미타불과 지혜의 공덕과 바로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깊이 있게 살펴야 하리니 그랬어요. 자, 아미타불과 그랬어요. 자, 아미타불은 뭐예요? 본성이에요. 자성을 아미타불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미타불의 지혜의 공덕과라고 해서 아미타불과 지혜의 공덕과 바로 아미타불은 우리 본성이요 그리고 이 본성에서 육근육경에서 형성되는 성품을 우리는 중생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미타불과 지혜공덕과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깊이 있게 살펴야 하리니 상피불자는 선당상상하되 폐목개목에 현일보상하야 여 연부단 금색이 좌피 화상하고 그래서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하되 눈을 뜨거나 감거나 한결같이 연부단의 금색 같은 보배로운 형상이 제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관하고라고 해서 자 아미타불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동상 그것을 생각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요. 아미타불을 생각해라 하는 것은요, 바로 아미타불의 깨우친 진리의 가르침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또 자성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해라 라고 하면, 마흔여덟 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가 됐어요. 그걸 깨달아서, 약사열에는 십이대원, 문수는 십대원, 보현보살 십대원, 관세원보살 십대원, 부처님도 10대 어을세워서 각각 깨달음 에 이르렀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장보살을 생각해라라고 하면 지장보살의 상을 보고 지장보살을 생각해라라고 하면 지장보살 보살상의 그 동상을 보고 생각하는 줄 알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하 관세음보살 그 동상을 보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자, 우리는 이들 연불이라라고 표현해요. 연불. 염불. 연불이라라고 하는데 연불은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연불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이에요. 그럼 부처님의 무엇을 생각해요? 깨달으신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아미타불을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아미타불 또 지혜 공덕과 가장 보편 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을 깊이 있게 살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미타불의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아미타불이 깨우친 진리가 뭔가를 생각하라는 약이어요. 그것이 바로 뭐 염불이어요. 견상좌의 심안이 듣게 하야 요요분별이라 견극락국의 칠보장엄화야 보지 보지 보수가 행렬거든제천보만이 미북상하고 중보라망이 만어공중하리니 견여차사하고 극녕명료험이 여관장중하리니. 앉아 있는 부처님의 형상을 보면, 마음의 눈이 열려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지라, 극락세계의 칠보장엄과 보배로운 땅과 보배로운 연못 우리가 무량수경에서 극락세계의 장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죠. 또한 보배로운 나무의 행렬과 모든 하늘의 휘장들이 다시 그 위에 있고, 보배의 그물들이 허공에 가득하리니, 이러한 것들을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밝고 명료하게 관해야 하는 이라 견차 사이에 부당 경작 일대 연화하여 재불좌변에 여전 연화하여 등무 유이하며 그랬어요. 자 또한 부작 일대 연화하여 재불 우변 하야라고 해서. 자 이런 것을 이미 보았으면 다시 마땅히한 송의 커다란 연꽃이 부처님의 왼편에 있는데. 그것은 이전의 연꽃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또한 송이의 커다란 연꽃이 부처님의 오른편에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뭘 나타내요? 아미타불. 극락에는 3대사관 보상장엄이 있잖아요. 큰 대사가 세 분이 있어요. 그 대사가 누구예요? 아미타불과 좌관음 우세지예요.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아미타불을 협시를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일 관세음 보살상이 좌자 화자 하되 역방금광하여 여전 무위하며 상일 대세지 보살상이 좌우 화자하고 차상이 성시의 불보살상이 개방 황명하니. 그랬어요. 생각하기를 관세음 보살상이 왼쪽 연꽃에 앉아있되 역시 금빛 광명을 내는 것이 이전과 다르지 않으며 생각하기를 대세지 보살상이 오른쪽 연꽃에 앉아 있는 이러한 생각을 이루면 불보살상이 각기 광명의 빛을 발하나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좌관음 우세지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상관이니까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돼요? 대자대비고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나타내고 아미타불은 소방령도 극락세계를 나타내요. 바로 내가 정토에 이르는 안락한 그러한 음, 진리를 깨달은 그곳에 이르는 진리를 깨달은 분이다라는 걸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광이 금색이라 조제보수하니 일일수하에 부유삼년하고 제연화상이 각유일부라고 이보살상 편만 피국하며. 그 빛은 금색이라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금색신이라고 부처님을 여기죠. 모든 법의 나무를 비추니 하나하나의 나무 아래는 마치 세송의 연꽃이 있고 또한 모든 연꽃에는 각한 부처님과 두 보살이 있는데 저 극락세계에 두루 가득하며 아미타불과좌관음 우세지가 있는 모습을 형상을 나타낸 거죠. 차상이 성시의 행자가 당문 수류광명과 급제보수하여 부한 원앙이 개설묘법하며 이와 같은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 수행자는 마땅히 흐르는 물의 광명과 모든 법의 나무들 또 기록이와 원앙 등의 각기묘한 법문을 듣게 되는 것이며 자 물의 광명 또 법의 나무들 기록이와 원앙 바로 이러한 미묘 법문을 듣는다라고 한 것은 다 처처가 불상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 상 아닌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음. 또 그러한 소리가 다 부처님의 법문의 음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출정 입정하여 학문 요법하며 행자 소문 출정지시에 억지 불사하여 영여 수다라 합하리니. 선정에 들 때나 나올 때나 항상 미묘한 법문을 들을 것이나 수행자는 잘 듣고 출정시에 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 놓았다가 경전의 가르침과 맞추어 봐야 할 것이니 그래서 출정, 입정, 쉽게 를 들면 선정을 얘기하는 거죠. 선정, 선정을 얘기하는데 선정에 들어갈 때를 우린 입정 이렇게 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 입정 하잖아요. 이것이 음, 선정에 드는 걸 뜻하고 출정하면 입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정에 들어서 이러한 것을 음, 화두로 삼고 부처님의 상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어떤 진리를 깨졌다는 것을 관찰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다가 선정을 마치고 출정을 할때 그것을 버리고 오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 나왔다가 바로 경전의 가르침과 맞추어 봐야 할 것이니 그랬어요. 자, 선정에 들 때나 나올 때는 항상 미묘한 법문을 들을 것이나 수행자는 잘 듣고 출정시에 버리지 말고 기억해 놓았다가 경전의 가르침과 과연 나의 생각을 선정을 할때 이런 생각이 부처님 경전의 말씀과 같았던가 틀렸던가 내 생각이 이런 부분 부처님의 말씀과 같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느껴가고 깨우쳐가는 거죠 약불합자의 명이 망상이요 약유합자의 명이 추상이니 견 극락세계는 시위상상이라. 명제팔관이니 작시관자는 재무량업급 생사주제하고 어려운 신중에 득연불삼매하리라. 만약 맞지 않으면 망상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게 부처님의 진리와 맞지 않으면 상상이고, 합당하면 추상이니, 내 생각이 옳구나 하는 추상이니, 극락세계를 보는 것은 이와 같이 심상상인 것이라. 자, 극락세가,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갈 것이니라, 그러면 서방정토에 다 이르게 될 것이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될 것이니라, 이렇게 한게 아니라, 분명히 경제에도 극락세계를 보는 것은 이와 같이 상상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경전에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극락이 있고 서방으로 시팡하러 가면 있고 이것은 하극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극락세계를 보는 것은 이와 같이 상상인 것이라 이것이 여덟 번째 상관이니 이와 같이 관하는 자는 무량업급 또한 생사의 지음를멸하여 현재 이 몸으로 염불산매를 얻게 될 것이니라. 염불산매. 자, 우리는 흔히들 뭐 연불삼매다라고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한없이 그거에서딴 생각 안 하는 걸 연불삼매로 알고 있잖아요. 자, 흔히들뭐 연불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건데 그럼 부처님의 동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아니에요 바로 부처님의 깨우치신 진리를 생각하는데 연불삼매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불에 의하여 부처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경지예요.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처님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경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번뇌를 버리고 열반을 들게 하는 데 있어요. 연불은 입으로 부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 불상을 관하고 생각하는 관상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의 진리를 관해서 진리에 다가가는 관상 또는 진실한 자성인 법신을 관한 실상연불이 있죠. 연불 중에서는 실상연불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측 칭명만 해요. 칭명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자, 육조해능이 대중에게 물어요. 여기에 물건이 하나 있는데 머리도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또 등도 없고 얼굴도 없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물으니 가택신혜가 대답을 해요. 부처의 본원이며 신혜의 불생입니다. 있든 6조가 내가 이미 무명 문자라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했는데 왜 편견으로 본원이니 불성이니 대답을 하는 건가? 그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종독 무리들의 지나지 않는 것이라. 마음으로 스스로 깨달으면 바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본성이니까데 내가 알고 있는 공부한 지식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느낀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성이 자칫 지식에 의한 지혜로 떨어지면 하나의 사물로 변하고 말고 선의 특징은 교회별전 분리문자다라고 해서 이름이 없는 것에 이름을 지으면 시비가 생기고, 이치가 없는 것에 이치를 붙이면 그로 인해서 쟁론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육조해는은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은 상관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홉 번째, 진신관. 진실한 몸으로 관해라. 바로 붙처님인신을 관해라 라고 하는 상0인들 살펴보는데 자 오늘 정토삼부경 7 7 0회차서인 10인, 10인,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불교학계로 성찰스님 대결 법문 들이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율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 등.